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두 절을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 자, 우리 찾으셨으면 다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하늘을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그것이 딱 하나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의 문이 바로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바로 열린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열린 하늘이 있다. 열린 하늘에 내가 간다라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외치고 원한다 할지라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 문이 십자가인데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열린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열린 하늘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여셨는데 성경 본문 말씀에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입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주라고. 자, 이 주라고 말하는 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문을 열어놓고 우리로부터 하늘에 올라가게 했다라는 얘기는 하늘의 산자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11절에 우리 산자들이 또는 우리 살아있는 자가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산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산자인가? 바로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예요. 그냥 입으로만 말로만 나는 산자다 나는 예수 믿는 자라고 말하면 안 되고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자여야지만 산자예요. 살아있는 자야 돼요. 예수 생명이 살아있는 자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움직이죠? 호흡을 하고 말을 하고 웃기도 하고 정말 예수 생명으로 내가 살아있는 자라면 바로 그 생명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자다 이 말이에요.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삶이 바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생명이 살아있는 자, 그 살아있음이 나타나는 자인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이렇게 말해요. 살아있는 자는 예수의 죽으심을 항상 몸에 짊어진대요. Sometime 짊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때만 짊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 떠서부터 밤에 잠잘 때까지가 항상이에요. 그렇죠? 24시간이 항상이에요. 항상 예수 죽으심을 그 몸에 짊어진다. 살아있는 자는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진 자가 살아있는 자라는 의미죠.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졌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 죽으심을 짊어졌다는 얘기는 나도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은 바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으로 산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짊어지신 십자가예요. 죽으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열어놓은 길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 바로 내가 십자가에 죽는 일이에요. 십자가에 내가 죽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진 자가 산자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아직도 내가 꿈틀대고 있고 아직도 내 욕망과 내 어떤 염려와 걱정과 뭔가가 세상에서 내가 얻고자 하고 있고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는 굉장히 많이 있어. 부인하지 않으셔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욕망은 우리 안에 있는 nature,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그냥 항상 죄인이에요. 항상 죄성이 우리를 지배해요. 눈 뜨면서부터 우리의 본성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움직임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내가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진다라고 말해요. 눈뜸에서부터 예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얘기는 나의 왕이시고 그 말에는 구약 전체의 왕이 주는 의미는 왕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 통치하는 자예요. 대신 다스리시는 자예요. 그런데 이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을 시켜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세운 중보자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중보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는 나의 왕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라는 얘기는 만왕을 다스리는 자요 만물이 그 앞에 복종하고 다스림을 받는다는 얘기니까 나 역시도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나의 삶도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와 백성의 관계가 되어져요. 주와 종의 관계가 되어져요. 왕과 백성의 관계가 이루어져요. 그럴 때 주님은 두 가지를 하세요. 왕은 백성을 다스리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지키는 일을 해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는데 어디로부터 성경에서의 이 왕은 어떤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 보이지 않냐는 세계 속에 어떤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한국이란 나라가 있고 미국이란 나라가 있는 것이 보이는 세계 속에 있는 나라라면 보이지 않냐는 세계 속에 있는 나라는 두 가지가 바로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 다른 하나는 사망의 나라 어둠의 나라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 이 두 나라를 말하고 있는데 나의 주가 누구냐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왕이시고 내가 만약에 세상의 욕심을 따르고 여전히 죄의 속성을 따라서 그 본성을 따라 산다면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요 사단이요 마귀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쫙 부를 때 내 안에 욕심이 있고 내 죄성을 따라서 하면 사단이 찾아와서 그래 내가 네 주인이야 말해봐 그리고 나를 주장해요. 내 생각을 주장해요. 내 마음을 주장해요. 우린 그래서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사단이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게 두면 안 돼요. 요만큼도 조금도 그래서 항상 예수 십자가를 짊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육의 마음을 내려놓고 죽은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정말 많은 기도들을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모인 분들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정말 선교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교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인데 그 영혼 구원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바로 영혼 구원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에 속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주로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자가 되고 나서야 내가 누군가를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 내가 왜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느냐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바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예수 생명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 여러분 충만하기 원하시죠? 생명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이거 예수 믿는 분들이 모두가 원하고 너무나 원하는 일이에요. 근데 생명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똑같은 얘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할 뿐이에요. 생명이 충만하면 생명이 곧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이 땅에 무엇으로 왔다?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왔다. 바로 생명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것이 바로 내 안에 들어올 때 성령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말씀이 충만해지면 생명이 충만해지고 생명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생명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은 같은 말씀인데 이것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내게서 뭐가 나타나요? 영광이 나타나요. 얼굴에서 영광이 나타나니 얼굴이 해같이 빛나지고 생명이 나타나니 사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런데 그 생명이 나타나는 그 사는 역사, 그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는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 나타난다. 오늘 전도사님이 시작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돌이 또 가시덤불이 다 뽑아져 나가야 합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걸 뽑아져 나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이걸 뽑아져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스스로가 이거를 움켜쥐고 있고 그거를 힘들어하고 있으면 안 나가요. 어떨 때 그럼 나가요? 십자가만 붙잡으며 십자가 앞에만 나가면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내 노력이나 내 열심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려놓으시면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돌짝밭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거 다 뽑아가셨습니다. 가시덤불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나에겐 더 이상 이제 이 돌짝밭도 이 가시덤불밭도 있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다 십자가에 가져가셔서 다 못 박으셨기 때문에 이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야? 사단의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 돌짝밭, 내 죄, 내 가시덤불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사단이에요. 사단이 내 안에서 나를 속이고 나로 하여금 그것으로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내가 쌓여서 그 고통을 내가 짊어지고 있게 만드는 거지만 이 모든 짊어진 짐, 죄와 사망과 저주와 이런 모든 상처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못 박으셨다라는 말은 누구를? 사단을, 마귀를 진멸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진멸해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가 내가 십자가를 짊어질 때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다. 이 말은 자유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유예요. 자유. 예수 믿는 것은 자유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모든 것에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자유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보느냐, 내 시각이 어떻게 그 문제를 보고 있느냐가 바로 관건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본다면, 그리고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한다면 예수님은 내 주가 되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를 만든 건 바로 사단이고, 그리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파생된 결과예요. 결실이에요. 자, 죄로 만들어서 열매 맺어진 열매들이 내 주에 주렁주렁 열려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죄를 도말해버셨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열매들이 아직 내 눈에 보여지게 있어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이 모든 문제를 하나씩 다 누구한테? 십자가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가져가서 다 내려놓고 그냥 맡겨버리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목자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바로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안에 안식이에요. 내가 생명을 갖고 그리고 그 생명 안에서 사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자유함을 얻는 쉼이 내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복이에요. 복. 그냥 누리라고 주신 복. 예수 믿는 건 바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자유함의 삶이다. 근데 이 말씀에 딱 비춰서 지금 이 말씀드린 요거에 딱 비춰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딱 갖다가 이렇게 펼쳐보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있나? 왕으로 섬기고 있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고 있나? 나는 십자가를 짊어진 삶을 살고 있고 바로 그 생명이 나타나는 삶을 살고 있어서 진정한 자유 안식을 누리고 있나? 라고 펼쳐본 다음에 그 다음에 예스 노 맞냐 아니냐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라는 건
하나님 앞에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울고불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나의 이 문제,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냥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고통 가운데서 있었던 상태, 거기서부터 예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 앞에서 자유하는 거, 이게 회개예요.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 말씀, 흑암과 공고와 쇠사슬에 앉음은 바로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지존자의 뜻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안식하게 하는 건데, 정말 안식하셨나요? 정말 자유하셨나요? 그렇다면 지존자의 뜻을 내가 멸시한 거예요. 시편 78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먹을 양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식탁을 내려라고 했다고 할 때 저들이 나를 거역했다, 배반했다, 대적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역하고 대적하고 주님을 배반했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래서 어떤 문제 속에서 문제를 붙잡고 그 문제에 염려 걱정을 하고 있다면 곧 하나님의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것이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배신한 거예요. 심플해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흑암 가운데서 그 어둠의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에 다른 말 하지 않아요. 저가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지시도다. 다른 거 아니고 말씀을 보낸대요. 그 말씀이 예수님인데 이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오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만, 제 입술의 목소리로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말씀이 예수님이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보내시는데 이 말씀이 지금 보니까 이 말씀이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를 디렉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과 마음과 그 삶을 돌이키게 하도록 말씀을 보내서 어둠에서부터 나를 지금 건져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이 나한테 왔을 때 나는 아멘 믿고 그냥 가면 돼요. 그러면 안식하라, 자유하라 그러면 자유하고 안식하면 되는데 못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내가 노력한다고 그게 되어지냐? 절대로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시면 돼요. 그냥 믿어버리면 돼요. 아주 심플해요.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이렇게 얻는 그 순간을 경험했어요. 마치 턱걸이 하듯이 어떤 순간을 탁 뛰어넘는데 완전한 자유함. 그 후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한 자유함이 오면서 그냥 모든 것에서부터 내가 기쁨이 충만해지는 걸 느낄 때, 야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유구나,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는 바로 그 자유가 이거구나, 다른 게 아니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준 것은 바로 이 자유구나, 그걸 깨달은 그 다음부터 안식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요동이 일어나도, 누가 나를 어떻게 해도 내 심령에 평강이 있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숨을 내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거구나. 왜 제자들이 두렵고 떨리고 그 어떤 죽음의 두려움의 공포 속에 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땅에 누가 죽음의 권세자예요? 마귀, 사단. 우리에게 항상 어떤 죽음의 공포, 어떤 두려움을 주고 있는 이 요인이 바로 사단인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늘문을 열어놨으니까 나는 그 열린 하늘문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냥 들어가시고 그 안에서 쉬면 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믿습니다 하고 어떤 열심으로 교회 봉사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는 건 그냥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자체를 그냥 내가 믿으시면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1절 말씀이, 그가 직분을 가졌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직분을 가졌다. 어떻게? Through God's mercy.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직분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성결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이 직분, 또 예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해야 될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아니, 그분이 나를 그냥 무조건 사랑했어요. 제가 성경에서 발견한 게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 죄악을 도말하리라.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서를 읽으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도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 네.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만 나가서 그냥 여러분 회심령을 그냥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냥 내려놓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준 거 그냥 그것만 내 거로 만드시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우리가 그의 종된 것을 전해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이에요. 무엇만 전한다고요? 주되신 것. 바로 구원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내 구원, 내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문을 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시니까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반드시 죽어야지만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짊어짐이 있을 때 내가 그의 종이다, 그의 일꾼이다, 그의 직분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절대 내가 살아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세우신 이유요, 오늘 저를 여기에 세우신 이유요,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신 이유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 구원의 주되심을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나타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의 종인 것, 내가 그의 종이라는 얘기는 바로 내 삶에 구원을 받은 자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영광이 내 삶에서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에, 이 죽을 육체에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산 자가 죽음에 넘겨지면, 이 말이 무슨 요 나는 생명으로 살아있지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에 죽을 권세로 죽으셨고 살 권세로 사셨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죽음에 넘겨지면,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내가 죽을 권세로 너에게 넘겨주겠다는 거야. 사단아, 네가 나를 쳐. 그래, 해. 핍박하고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사단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을 사용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4장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 이야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날에도 그러하도다. 누가? 육체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을 핍박한다 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그 율법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그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했어요.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이 시대에 정말 참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무엇을 하냐면 성령의 사람인가, 정말 약속의 사람인가, 정말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십자가의 죽음을 스스로 짊어지고 자기 자신을 죽음에 넘긴 자이냐. 아직도 내가 살아서 내가 칭찬받기를 원하고 내가 대우받기를 원하고 내가 무엇인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자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생명만 나타내려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사단은 가만두지 않아요. 생명이 나타나면 그 사람의 주위에 사람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하고 선교센터가 여기저기 세워지지만 정말 여기만큼은 예수 생명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예수 생명을 나타내는 곳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전사님 만날 때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같은 영예, 그 색깔을 가지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고 있는 이런 귀하고 귀한 분을 만났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전 한국에 오면 꼭 뵙고 싶어서 아주 그냥 시간을 짜서라도 꼭 만나 뵙거든요. 여러분 예수 생명 나타내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 생명을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나 안 죽어요. 참 안 죽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냐면, 이건 제 경험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만큼, 말씀이 내 안에서 순종으로 역사되어진 만큼 죽어요.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는다는 얘기는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먹는다는 얘기는 소화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소화가 된다는 얘기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유 여하를 분문하고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과 상관없이 말씀이 내게 임하면 무조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말씀에 순종을 하면 순종한 만큼 내 안에 쓴뿌리가 없어지고요. 돌짝밭이 사라지고요. 성품이 변하고요. 생각이 변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노력하는 율법주의자들은 오히려 성령의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해요. 열심히 십자가에 죽으면,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면 이게 죽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니까 그냥 저절로 성령이 역사를 해서 되어지더라. 제가 뭘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이 제 안에 와서 아멘 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깨닫게 해주고 회개하게 하셔서 회개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말씀 회개 순종, 말씀 회개 순종, 이것밖에 한 게 없어요. 어떤 순간에도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그랬더니 주님이 변화시키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변화시키셔. 내가 노력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제가 더 잘한 것도 없고 더 뭔가 어떤 거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아멘. 그래서 그냥 은혜예요. 값없이 준 은혜.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거를 여러분 입에서 이것은 100% 은혜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분이 다 하셔야 돼요. 내가 그 중에 10%다 했으면 10%만큼은 내가 했다라고 내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10%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이 일하십니다. 우리 모두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셔야 돼요.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리려면 아무것도 내가 해서는 안 돼요. 다 그분이 하게 하셔야 되는데, 다 그분이 하게 하시려니까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생명이 그냥 알아서 다 하십니다. 그 죽는 게 뭐예요? 기부합.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모여서 기도하냐? 나를 포기하려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하나하나 가르쳐주셔서 그 가르쳐주신 대로 그냥 따라서 순종만 하니까 아주 쉬워요. 예수 믿는 게 그래서 그렇게 가면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언제 어려워요? 안 죽으려고. 안 죽으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네, 안 죽으려고 하니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 되느라, 죽음 쓰면 오른뺨 때려도 왼뺨 그냥 있어요. 뭐 왼뺨은 안 되는데.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진 거, 죽을 쓰니까 그 심리도 갈 수 있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줄 수 있는 거 다 돼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왜? 바보가 됐거든, 죽어서. 정말요, 바보가 되고 나니까, 제가 옛날엔 참 똑똑하다고 내가 막 내 머리를 굴렸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그냥 바보가 되니까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러면 그렇구나, 저러면 그렇구나, 그냥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 같아, 아 주님 이것도 허락하셨네, 왜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주님 앞에 또 기도하다 보면 아 그랬구나, 이유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수긍하고 아멘, 그냥 주님 모든 걸 다 받아서 감사하게 되니까 항상 기쁘죠. 불행이라고 세상에서 말하는 것도 나한테는 행복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다 고난도 정말 축복의 조건이 되어지니까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되더라. 주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꼭 주고자 싶은 게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영원 생명. 근데 나만 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도록 나를 부르셨거든요. 내가 안 죽건 절대로 안 된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 앞에 다 맡기고 기도하면서 가다 보면 다 이루어져요.
처음에 같이 이제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까?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죽어지기 위해서 매일 회개하는 분이니까 당연히 주님이 알아서 책임지실 텐데 어떻게 책임지실까? 난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하나 때에 따라 그 일을 이루신 걸 보고 또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저도 교회에서 부사학자 하면 정말 봉급 떠박떠박 나올지 더 목사님하고 대우도 받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나가서 따로 사역을 하래요. 고민되고 걱정이 되고 이거 내가 나가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전도사님 하세요. 예수님도 하라 그러고 저 기도하시는 분도 하라 그러고 하긴 해야 되겠는데 겁은 나고 왜냐하면 제가 저를 너무 잘 알잖아요. 전 진짜 능력이 없거든요. 정말 주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제가 이제 선교센터를 오픈을 했는데 아무도 안 와요. 그냥 저 혼자서 그냥 예배드리고 도대체 이게 뭐예요 예수님 이거 왜 하라 그런 거예요. 그냥 보내주세요. 그런데 내가 보내주겠다 그러시더니 딱 한 명 오는 거예요. 많이도 아니고 딱 한 명 와. 그래서 이 한 명하고 도대체 뭘 하나. 근데 인터넷 선교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상 그 마음을 이미 주셨는데 이걸로 나 같은 사람 내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도대체 누가 이걸 설교를 듣겠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순종해야 되잖아요. 눈물로 맨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다시 되돌아봐요. 그러면 이제 언제부터 되돌아보냐면 이제 예수님이 나를 콜링했다고 부르셨다고 생각한 그 순간부터 다시 뒤집어 보는 거야. 근데 맞거든. 또 다시 또 봤어. 맞거든. 근데 이게 뭐야? 뭐 한 명, 두 명 와서 뭐 일곱 명이 되든 열 명이 되든 뭐 이게 뭐가 늘어나는 게 뭐가 보여야지 이거 내가 지금 잘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수없이 했어요. 울기도 하고 땡강도 놓고 나 계속 안 주시면 나 그냥 다 그만둘 거예요. 막 이러고. 그런데 정말 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부인할 수도 없고 끝낼 수도 없는 이유가 단 하나가 뭐냐면 설교할 때마다 주님이 하시더라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시고 말씀하시나 싶으니까 그냥 알았어요. 그리고 그냥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주신 말씀 그냥 인터넷 올리고 주신 말씀 올리고 그것만 했어요. 근데 인터넷에서 회원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이렇게 늘어나면서 야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 둘 늘어나나? 신기하다. 그렇지만 어떤 분인지를 모르잖아요. 도대체 어떤 분이 이 말씀을 듣고 계속 이렇게 찾아오시나 1년을 돼도 매일같이 들어와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만약에 나보고 매일같이 들어와서 이 설교를 들으라고 하면 저는 안 해요. 절대로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분들은 누구길래 왜 이렇게 매일 들어와서 이 설교를 듣나 싶어서 제가 굉장히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만나보고 싶다. 그 생각이 들어서 만났어요. 그런데 작년에 와서 만나고 올해 와서 만나면서 제가 정말 이 안에서 눈물이 흐르는데 나는 도대체 내가 뭐하고 있는 거냐고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일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하셔서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내가 했다면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근데 무슨 일이야? 생명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야. 살아나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야. 제가 제일 기뻐하고 제일 원하고 제일 바라는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 소성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인터넷에 설교가 나간 것뿐인데 그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생명을 얻고 그리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걸 들으면서 정말 100%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죠. 아 그러면 난 쓰임 받았구나. 아 그냥 잘못한 게 아니었구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주 예수님께.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그런 마음이에요. 육체 피곤해도 그냥 단걸음에 쫓아가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지금 제가 한 달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이 쭉 빠져가지고 보니까 요새는 완전히 늙은 할머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제가 나누고 싶은 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은 살린다. 예수님의 생명은 살려요. 저는 안수 한 번 한 적 없어요. 그런데 12가지 병이 있었던 사람이 그냥 말씀 듣다가 나았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치유가 됐어요. 통풍이 있었던 사람이 통풍이 치유가 되어지고, 갱년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힘들었던 사람이 그냥 치유가 되어지고, 주님이 치유 역사 이루시고, 심령이 또 치유 일어나고, 그 안 되었던 심령이 바뀌어지고, 가정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역사라니까 그냥 다 해결이 되더라는 거. 누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아멘. 그래서 사람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예수님 앞에 열심히 뭐만 하면 돼요? 죽는 것만. 십자가만 짊어지시면 돼요. 나만 자꾸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예수 생명 얻기 위해서 말씀, 회개, 순정. 그러면 다 하셔요. 십자 여러분들이 보배로운 분들이거든요. 이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가 보배함을 가졌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보배함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고린도후서 우리 4장 6절, 7절 말씀 보겠어요. 함께 봉독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의 빛이라 하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빛과 어둠을 나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나를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그로 인해서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영광이, 바로 생명의 영광이 우리 안에 비춰주셨어요.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 영광이, 빛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가 보배 그릇이 된 거예요. 보배 그릇은 바로 무슨 말이에요? 생명을 담은 그릇이 되어진 거예요. 이 생명을 담은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생명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나도록 주님이 뭐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심히 큰 능력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의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누구에게서? 바로 나에게서 나타내고자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에게서 나타낸 것처럼, 저를 통해서도 나타낸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도 나타내시겠다. 동일한 성령님 맞아요. 아멘. 똑같이 일하시길 원하는데 그 일이 바로 영혼 구원이다. 그래서 차별이 없어요. 똑같이 주님은 그 일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일을 나타내냐. 8절, 9절. 정말 내가 예수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는 자유한 보배로운 자다. 보배합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격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고린도서 3장 17절 그 앞장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자, 이 자유가 있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격삼을 쌓아도 쌓이지 않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고. 바로 이 생명을 가진 자유자는, 산자는, 내가 죽음의 나를 내어 던져진다 할지라도 살리시는 예수 생명이 나를 살리시기 때문에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자가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보배를 담은 자, 바로 살아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이런 사람 되셔서 바로 그 영광의 빛을 이상이상에 밝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말한다면서 다른 걸 말해요. 이때 우리가 정말 예수 십자가 외에는 그 구원의 길이 없고 이것만이 길이라는 걸 내가 산 증인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오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에 던져버려라. 예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살리신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붙드시고 주님 앞에 다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가? 내가 그분을 정말 왕으로 모셔서 내가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통치함을 받고 있는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 삶이 그분의 통치 아래서 있음을 내가 믿고, 그리고 그분만을 주로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가? 그래서 육에 대해서 죽고 생명으로 살아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자유자인가?
정말 예수 생명이 내게서 영광의 빛으로 나타내는 자인가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회개케 하시는 대로 회개하시고 그리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정말 순종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하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통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